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별별 한국사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드리고 있는 바로 내신 강의를 지금 여러분들 듣고 계십니다. 역사는 최태사. 자, 여러분들 교재에서요 제가 중요한 거 시험에 꼭꼭 나온다는 거 이런 것도 다 줄쳐놓으시면 아주 피가 되고 살이 되십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꼭 나오는 것들이니까 잘 정리하세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20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어떤 문제를 낼지를 왜냐면 내가 내봤으니까. 내가 내봤으니까 알지. 그러니까 잘 정리해 놓으시면요. 아주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이제 고려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고려의 사상과 문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유학부터 볼게요. 자, 정치 이념으로 유교 강조. 특히 이제 어느 시기에? 바로 성종 때. 누구의 건이? 바로 최승로의 시무 28조. 거니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유교님이 강조됐다. 이 정도만 알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과거제가 실시됐지. 어느 왕 때 최초 바로 광종 때 실시 기억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기관 대학교를 세워야 될거 아니야. 고려의 대학기관은 어디? 국자강. 한번 해볼까? 가만 있어. 그러면 고구려의 대학기관은 어디였지? 소수림왕 때 태학. 오케이. 그다음에 통일신라 때 신문왕이 세웠던 대학교는 어디지? 국학. 그다음에 발해의 교육기관은 어디지? 주자감. 그리고 고려의 교육기관은 국자감, 조선의 교육기관은 성균관. 이 정도는 합시다, 우리. 네. 오케이. 자, 그다음에 중기로 오면 이제 사학이 융성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교육이 또 중기 오면 또 사교육이 또 융성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사교육 기관에 유명했던 그 교육 기관으로 12개가 있단 말이지. 지금은 사교육 저 인강에서 제일 큰 회사가 어디야? 1위가 이투스 1등이라고 신문 보니까 1등이더라고. 그다음이 2등이 메가스터디. 그다음이 3등이 인강에서는 3등이 아마 스카이에듀인가? 아마 그 4등이 아마 마이메기가 막 그래 인강만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게 뭐좀뭐뭐저 뭐냐 빅4가 있다 지금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이 당시에는 12가 있다. 되게 많네 보니까. 그래서 그런 학교가 사학 12도 12개가 열이 도자는 무리 도자거든. 12개나 있다. 이 중계는 뭐 그거 알아? 저기 뭐냐 그 동명왕편을 썼던 고려였던 그 유명한 문인 이규보가 어렸을 때 거의 사교육발이야. 사교육발. 아버지가 장난 아니야. 막 개인 교사도 막 불러들이고 막 그냥 저기 뭐 여름방학 때 기숙사 집어넣고 진짜 그랬다니까. 고려 시대 이규보의 삶을 보면 뭐야 이게 사교육이 지금 장난이 아니야 지금 그때 보면은. 그래서 재밌더라고. 난 이규보 이게 정기 보면서 야이 당시에 사교육 장난 아니었구나. 왜냐면 과거 시험을 봐야지만 관직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유일했기 때문에 사교육 전성시대, 고려 시대도 만만치 않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사학 융성, 사학 12도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 기억하면 되고, 후기에는 근데 이제 사학 12도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최고의, 그러니까 그 요즘은 이제 1위가 이투스라면 이 당시 고려 1위는 어딜까? 문헌공도라는 곳이 있어. 구제학당이라는 이름인데 거긴 누가 운영했냐면 최충. 네. 이투스는 지금 김영중 대표 이사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 그 당시에는 최충이 운영하고 있는 문헌공도라는 또그 교육기관이 유명했네요. 이렇게 이제 비교해 보면 되게 재밌다니까. 요즘하고 옛날하고 비슷해. 사는 게 비슷해. 대표님, 제가 이름만 불러드렸어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유학이 발달 후기 충렬왕 때 보면 안향이 완전 중요해. 이거 완전 중요해. 시험에 꼭 나온다, 이거. 안향이 원나라로부터 성리학을 도입해. 이거 소개를 하는 거야. 국가의 통치 이념이 불교에서 이제 성리학으로 변화했고, 성리학 이념을 바탕으로 조선이 건국되었다. 바로 이 성리학을 수용했던 사람들이 누구다? 그들이 바로 신진 사대부들이더라. 라고 하는 거. 자, 너무 중요해. 안향이 성리학을 소개했고 그 성리학을 수용한 사람이 바로 신진 사대부더라. 이들에 의해서 조선이란 나라가 건국되더라. 안양 성리학 신진 사대부 조선. 요틀꼭
꼭 시험에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하기. 오케이? 좋았어. 네, 이렇게 얘기하면 나를 바라보면서 눈만 멀끔멀끔 뜨고 있는 건 아니겠지? 빨간 펜으로 줄 빡빡 쳐놓으면서 지금 별 몇 개 쳐놓고 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 뭐 구삼국사 7대 실록이 있는데 전하질 않으니까 그냥 통과. 자, 이제 시험에 꼭 나오는 거. 이런 건 이제 골든벨 50문항 중에서 그렇게 뭐 높은 문항도 아니고 한 27번 정도 되겠다. 자, 골든벨 27번 문항.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는 무엇일까요? 허허, 이런. 바로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정답입니다. 자, 이 김부식이 썼던 책인데, 중계 쓴 책인데, 현존하는 가장, 이런 단어가 붙으면 문화파트에서 현존하는 뭐 가장 오래된, 이거 이제 가장 오래된 한자로 쓰면 최고, 그러니까 베스트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장 올드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뭐 이런 수치가 붙으면 이건 무조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내신에서 시험 문제가 너무 좋거든. 특히 서술형이나 뭐 이렇게 단답형 문제를 낼 때 너무 좋거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무엇? 이걸 딱 물어보는 거. 가장 오래된 역사는 바로 삼국 유사가 아니야. 삼국사기다. 라는 것. 신라계승 의식이 있었고 유교적 합리주의였고 바로 기전체로 쓰여졌더라. 기전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본기, 세가, 지, 표, 열전 이렇게 있어. 섹션이 이렇게 나뉘는 거야. 다섯 개로. 다섯 개 나뉘어가지고 본기라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그 황제의 어떤 그 이야기들이 쭉 들어가는 거고, 세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왕들의 이야기, 제후들의 이야기가 쭉 들어가는 거고, 지라고 하는 건 여기는 그 당시 썼던 제도들이 있어요. 제도들 들어가는 거고, 표는 뭐 이제 시간선을 쭉 기억하는 거고, 열전이라고 하는 건 요 신하들의 이야기. 요렇게 지금 나뉘어져 있는 건데, 요것을 합쳐서 기전, 합쳐서 기전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본기와 열전의 글자를 따와서 기전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니 뭐니 해도 이 기전체의 백미는 이런 황제의 이야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왕의 이야기 되겠지. 그 왕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그 신하들의 이야기. 그게 이제 백미가 되는 거지. 제일 재밌거든. 지, 제도 재미없어. 표, 시간 재미없어. 이런 건 재미없어. 왜냐면 스토리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가 있는 기전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삼국사기인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방대하고 자세하다고. 계속 세션별로 써나가니까. 그래서 어떤 국가적인 어떤 역사서 편찬 작업 때 주로 쓰는 방식이 기전체라는 거. 기전체라는 거 기억하면 되고. 김부식이 누군지 알잖아. 김부식은 바로 묘청의 석영천도 운동을 진압했던 인물이 바로 김부식이다. 라는 거. 오케이. 요거 이제 삼국사 너무 중요한 거 요거 기억하기. 역사서에서는 삼국사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후기의 역사서도 중요하다. 후기의 역사서 봐봐. 자,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그 사교육발 이규보. 자, 동명왕편. 동명왕편. 자, 이 동명왕.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동명왕이 누구냐는 말이야. 누굴까 이 동명왕. 이 동명왕이 누구냐면 바로 고구려를 세운 사람이거든. 누구야? 고구려 세운 사람. 고주몽, 고주몽. 바로 이 고주몽과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이 동명왕편에서 쓰고 있다. 장편서사시 고구려 계승 의식을 보여주고 있더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고구려냐 말이야. 왜 후기에 왜 고구려냐 말이야. 그 이유는 뭐냐면 항상 역사라고 할 역사가 이렇게 좀 부각되는 시점은 언제냐면 둘 중에 하나야. 잘 나갈 때, 너무 잘 나갈 때 뭔가 기록하고 싶은 거지.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너무 힘들 때 과거의 어떤 모습을 찾아가지고 지금 우리 해낼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역사는 두 개 이때 이제 쓰는 건데 이때는 너무 힘들 때지. 왜냐면 후기니까 몽골 막 쳐들어오고 원간섭기잖아. 우리 어떤 그 자주성이 지금 막 무너지는 시기잖아. 이때 찾고 싶은 거야. 아, 중계 맞서 싸웠던 고구려 역사 만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바로 이런 고구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 요즘 역사가 핫하잖아. 왠지 알아? 나라가 어려운 거야 요즘. 나라가 어려우니까
지도자들도 잘 정치를 못하는 것 같고 막 이러니까 과거의 어떤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저래야 돼 뭐 이런 어떤 그 과거의 향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사회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썩 건강하지 못한 모습일 수도 있는 거지 나라가 어렵다는 이야기거든 그게 그래서 아 좀 이렇게 진짜 정말 잘 나갈 때 그 역사가 좀 이렇게 좀 두각돼야 되는데 지금은 좀 그런 것 같진 않고 좀 아쉽더라고 내가 요즘 너무 바빠 그 바쁘면서도 좀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아쉬운 거야 내가 이렇게 바쁜 게 이렇게 나라가 어려워서 바쁜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자 그래서 동명왕평 그런 이야기 기억해 두고 해동고승전 또 역시 삼국시대 승려들의 전기 이게 다 이제 복고적인 어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시 승려들이 너무나도 부정부패한 승려들이 많으니까 야 옛날 승려 좀 봐라 야 이거 얼마나 훌륭해 좀 배우고 배워 이런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1년 와우 완전 중요하지 왜 단군이란 이야기가 등장을 했잖아 단군이란 이야기 삼국사긴 단군이란 이야기가 없거든 단군이란 이야기 바로 어느 역사서 삼국유사 고려 중기에 삼국사기 했다면 고려 후기에는 삼국유사가 있더라 두 개 축이야 뭐가 먼저 만들어진 책이다 김부식이 나와야 되니까 삼국사기가 먼저 그 다음이 삼국유사 고려 중기는 삼국사기 고려 후기는 삼국유사 꼭 시대 순서 잊지 않기 자 고대 민간설화 단군신화 수록되었고 이승휴의 제왕운기 에도 역시 단군 조선을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로 기록하고 있더라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 삼국유사 제왕운기 아니야 둘 다 공통점이 뭐다 단군을 이야기하고 있다 왜 지금 원나라 간섭기거든 원나라 간섭기인데 우리 민족은 너희들 몽골보다 훨씬 우수해 우리 단군부터 시작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 나라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잘 봐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 이제 몽골 침략기 동명왕편 고구려 그리고 원간섭기 삼국유사와 제왕운기 단군을 이야기하고 있다 고구려와 고조선을 이야기하고 있다 고구려와 고조선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 민족의 우수성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알리고 싶은 어떤 그 시대의 어떤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하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략이라는 역사서도 나오는데 이재현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이게 성리학적 사관. 왜냐면 이게 고려 말기에 오면 아까 얘기했잖아. 안양이 성리학을 소개했고 그 성리학을 신진사대부가 수용했고 그 신진사대부가 조선을 건국했다. 이제 신진사대부 시대거든. 그러니까 그 신진사대부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책들이 나올 만한 거지. 그 사략이라는 책. 곧 하나 슬쩍 한번 알고 있으면 될 듯 하오. 자 다음 이제 교육기관 이거 아까 했던 거야 중앙에서는 어디 최고 교육기관 어디 고려의 교육기관은 바로 국자관 예, 최고 교육기관 대학교 유학부와 기술학부로 구성되었다 유학부라고 하면은 이제 문과 기술학부라고 하면은 이제 이과 이렇게 된 거 지금 대학교들하고 비슷하잖아 지금 그지 뭐 저 이공대 그다음에 문과대 이렇게 나뉘어 있잖아. 근데 그거 알아? 조선시대 오면은 조선시대 교육기 어디야? 성균관이지? 성균관 기술학부 없어. 이거는 양반들이 한 게 아니야. 조선시대 사람들은 그랬다고 생각했다는 얘기야. 저 이공대는 저기 저 전문족 저기 저 중인들이 한 거지 양반들이 한 게 아니거든. 이렇게 조선에 어떤 성리학자는 생각을 했는데 고려시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 대학교 안에 바로 이렇게 문대와 이공대가 함께 존재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또 고려와 또 조선의 차이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교육기관으로는 바로 향교, 향촌에 있는 학교라는 뜻인데 지방관리의 서민의 자제를 교육하였다. 이 향교는 이거는 조선시대에도 지방에 있습니다. 군관현에 하나씩 배치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국자감과 향교 기억하고 그 다음에 사학. 이거 아까 했잖아. 자, 구제학당. 사교육기관 중에서 최고라 그랬잖아. 누구? 최충. 이걸 바로 문헌공도라고도 불렸다. 그래서 사학 12도 이런 것들이 중기에 굉장히 발전했다. 고려 중기 사학에서 공부한 사람이 과거에 많이 급제하면서 융성했다. 뭐 지금도 뭐 저희 사교육 공부해가지고 왜 저 뭐냐 대학 많이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신화 같은 믿음이 있단 말이지. 그 신화 같은 믿음 때문에 우리가 또 이 사교육에 또 굉장히 돈을 많이 쓰는 그런 모습들.
어떻게든 좀 한국사만큼은 좀 사교육비를 좀 줄여주고 싶은데 내가 그 역할 좀 하고 싶은데 잘 되는지 모르겠네. 자, 그래서 관악교육이 굉장히 위축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 이 정도만 이제 기억해 두면 되고. 그래서 관악진흥책을 위해서 예종대 국자감의 바로 7제. 가만 있어봐. 아까 최충이 세운 그 교육기관이 어디라 그랬지? 기억나? 구제학당 있잖아. 요거를 본따 가지고 예종대 국자감의 7제, 구제 대신 7제를 쓴 거야. 전문 강좌를 설치했고, 그 다음에 관악진흥책. 우리 저 국가기관으로 오세요라고 하려면 제일 좋은 게 뭘까? 학비를 면제시켜준다거나, 학비를 좀 이렇게 대준다거나, 그럼 좋잖아. 그지? 그게 바로 양현고. 키우는 거야. 현명한 사람들을 키울 수 있는 그 창고. 그래서 장학재단을 또 설치해서 또 이렇게 팍팍 밀어주는 어떤 그런 모습들. 아니 무상으로 교육시켜주고 좋은 강의 개설하고 그러면 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관악진흥책으로 만들고 있더라. 뭐 원간섭계 국자감이 국학으로 변경된 이후에 성균관. 이 성균관이 이제 조선시대가 쭉 연결되는 거지. 오케이? 자 이런 어떤 관악진흥책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면 되고. 자 이제 다음 이제 불교 볼게. 불교. 자 초기는 국가적 지원 알지 훈효십조 태조 왕건의 훈효십조에 보면 이 행사를 열심히 해라 라고 이제 유언했으니까 이 행사가 뭘까? 불교 행사 등을 다는 거 연등회 그리고 하늘의 제사지대는 팔관회 자 그래서 연등회와 팔관회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국사왕사 이건 뭐냐면 사는 뭐냐면 그 승려들을 나라의 어떤 스승, 왕의 스승으로 모시는 이런 제도도 실시되었다. 아니 그저 고려시대 대표적인 승려 중에 한 명이 의천이거든. 대각국사 의천. 의천이 왕자 출신이야. 그러니까 이게 불교라고 하는 이 승려라고 하는 이 계층은 정말 높은 아주 하이 엘리트층이 고려시대 승려였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승려를 뽑는 과거 시험도 시행된다. 그 뭘까 그게 승과. 승과. 재밌어. 봐봐. 이 과거 시험을 보면 좀 설명하겠지만 문과가 있고 무과가 있고 잡과가 있고 승과 뭐 이런 게 있는데 고려시대는 무과가 시행되지 않아. 거의 시행되지 않아. 고려시대는. 그리고 불교의 나라라서 승과가 또 실시되고 있더라. 반면에 조선은 유교의 나라냐. 조선은 승과에 실시하지 않아. 대신 문무 잡과를 운영하는 것. 요게 또 이제 고려와 조선의 차이점이다. 왜? 고려는 불교의 나라고 조선은 유교의 나라니까. 아 질문 하나 왔어. 질문 하나. 아니 선생님 그럼요. 고려시대 때 그러면 무과를 안 보면 그러면 나라는 누가 지켜요? 아 고려시대는 전쟁이 워낙 많거든. 10세기, 11세기인 거란, 12세기인 여진, 13세기인 몽골, 14세기인 홍건적과 왜곡 끊임없이 쳐들어온단 말이야. 전쟁이 많으니까 그 전쟁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승진, 군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거라서 굳이 무과가 필요 없다. 왜? 늘 실전이야. 늘 실전이야. 그 실전은 공 세웠어. 그럼 승진이야. 이런 어떤 모습들이 고려시대 특징이다. 그래서 무과가 실시되지 않았다. 거의 실시되지 않았던 거 기억하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초기에는 굉장히 유행을 하다가 자, 이제 승려 꼭 기억해둬야 되기. 통일신라 승려하면은 원효, 의상, 해초 요 세 명 기억해야 된다 그랬고 고려 시대는 의천, 진울 그리고 해심 요 세 사람. 의천, 진울, 해심. 의천, 진울, 해심 요 세 사람 기억하기. 먼저 대각국사 의천이야. 해동 천태종을 개창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의천은 의천과 진을 특징은 뭐냐면 교종과 선종을 모두 하나로 만들려고 했다는 건데 자 봐봐 교종과 선종 교종은 뭐지? 말 그대로 교리 문자 교리를 경전을 읽어가면서 깨달음을 얻는 거야 선종은 뭐지? 그런 거 좀 필요 없어 오로지 참선 이렇게 문득 깨달음 이게 바로 선종이라는 거지 그지? 뭐가 더 어려울까? 글쎄 이제 뭐가 더 어려울까라고 질문하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일단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 교정은 어렵단 말이지. 이거는 한자를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지? 이건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선종이 그러면 쉬운 거냐? 글쎄. 어쨌건 의천은 교정과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교정 중심의 선종 통합. 그래서 그 교리가 뭐였냐면, 그 방법이 뭐였냐면 이거 교관 겸수. 교종 관이라고 하는 직관이야. 문득 깨달음이야. 이건 선종을 얘기하는 거야. 교종과 선종을 겸해서 수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교관 겸수거든. 교관 겸수. 교종과 선종을 겸해서 수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의천이 주장했다는 내용 꼭 기억해 두면 되고, 이게 바로 교종 중심의 선종 통합이더라. 의천. 의천 반드시 기억하기. 그 다음 후기로 오면 어느 승려가 있냐면, 아까 내가 누구 기억했나, 고려시대는 누구 기억했나 그랬지? 의천, 진울, 혜심이라고 그랬잖아. 바로 진울. 진울은 조계종이야. 봐봐, 봐봐. 우리나라 양대의 그 불교 종파가 천태종하고 조계종이거든. 그런데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다?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거다. 그게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더라. 조계종의 중흥. 자, 근데 이 당시 고려 후기 오면은 불교가 굉장히 타락한 거라. 그러니까 신진사대부, 이 성리학을 수용한 사람들이 뭐야 얘네들 완전히 부정부패, 정말 쓸어버려야 될 존재. 아니 그 저 정도전이 쓴 책 봐. 얼마나 무시무시해. 불시자변. 불시자변이 그 내용이 뭐야? 불시, 최씨, 김씨, 이씨, 불시, 부처씨라는 얘기 아니야. 부처씨의 잡변이야, 잡소리야. 우와, 얼마나 살벌해. 그 정도로 유학자들이 불교를 아주 아주 쓸어버려야 될 청소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아, 진울이 지금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좀 뭔가 좀 새로운 어떤 신앙 결사체가 필요하다. 라고 해서 시행된 게 바로 수선사에서, 이 절 이름이거든. 수선사에 모여서 결사 운동을 전개했다. 요거는 기독교에서 왜 수도원 운동 있잖아. 수도원 운동. 마찬가지야. 기독교 어떤 타락 이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그 수도사들이 모여가지고 모여서 노동을 통해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했던 수도원 운동인데 똑같아. 여기도 지금 모여서 노동을 통해서 부처님을 따라가자 라고 했던 게 바로 이 수선사 결사 운동이더라. 요건 이제 진울이 한 거야. 완전 중요해. 하여튼 의천, 진울, 혜심. 시험에 꼭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반드시 기억하기. 줄을 빵빵빵.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진울은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이다. 방법이 뭐냐면 정의 쌍수야. 정, 선종에 들어간다. 혜, 지혜야. 선종과 지혜, 교종이지. 선종과 교종을 쌍쌍 함께 수행해야 한다. 사실 이 정예쌍수와 아까 의천이 얘기했던 교관겸수는 정확히 똑같은 말이야. 그렇잖아. 똑같은 말이잖아. 그런데 글자가 어떤 글자가 먼저 와 있느냐. 아까 의천의 교관겸수는 교종이 먼저 와 있잖아. 근데 이 진울의 정예쌍수는 선종이 먼저 와 있다고. 그래서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리고 도노점수. 도노도 뭐냐면 문득 깨달음이야. 선종이라고 할 수 있어. 점수는 뭐냐면 끊임없이 점진적 수행한다는 거야. 이거는 교종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선종과 교종의 합일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 도노점수는 문득 깨달았지만 끊임없이 계속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본연의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어쨌건 정의 쌍수와 도노점수는 진울이고 교관겸수는 의천이다. 아, 반드시 이건 뭐 너무 이거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하기. 이건 바로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이었다라고 아까 설명했고, 이번에는 도교와 풍수 지리설 한번 볼게. 내가 그저 이번에 그 KBS 역사 기행 그곳에서 그 덩조를 한번 갔다. 덩조 그 산둥반도에 있는 덩조인데 거기에 가면은 복내각이라고 있어. 복내각. 여덟 명의 그 신선들을 모아놓은 도교 사원이지. 아, 가봤는데 정말 중국인들이 빠글빠글해. 진짜 많이 오더라고. 아, 이 사람들이 여기 왜 이렇게 많이 올까. 근데 왔어도 다들 표정들이 좋아. 하긴 뭐 관광 왔으니까 좋겠지. 관광 왔는데 슬프진 않겠지. 근데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기분이 좋고 다들 좋을까라고 봤는데 그런 것 같더라고. 그 팔선신에 보면은 술 탁 먹고 이게 다들 그 신선들의 모습들이 다들
너무 밝아. 막 웃고 있어 다들. 아, 그럴 수 있겠다. 유교와 불교를 가면 솔직히 말해서 뭐 예절을 잘 지켜야 한다. 인연 예지신. 그리고 덕을 쌓아야 된다. 자비를 베풀어라. 뭐 이렇게 해라체가 많잖아. 근데 도교 사원은 그게 아니더라고. 야, 즐겨. 즐겨, 즐겨, 즐겨. 인생 뭐 있어? 즐겨, 즐겨. 이런 모습들이 쫙 그림에 그려지더라고 보니까. 아, 이래서 이 중국 사람들에게는 도교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겠구나. 아니, 신선들은 죽지도 않아. 잘 먹고 잘 놀면서 죽지도 않아. 나도 그러고 싶은 거지. 중국 사람들도 그러고 싶은 거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유교 불교는 뭔가 좀 이렇게 절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도교는 아니거든. 인생 뭐 있어. 그냥 즐겨. 행복하게 즐겨.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그래서 중국인들한테 이 도교가 유용한 거 아닐까. 여기 지금 나와있잖아. 불로장생과 현세구복 주고. 그리고 왕실의 번영과 나라의 안정을 기원했더라. 이게 바로 도교. 자, 뭐가 성행했을까? 초제. 제사 지내는 거. 아. 실제로 이 초제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건데 팔관에도 이제 이와 유사하거든. 그걸 제사 지낼 때 진짜 정말 잔치를 베푼다고. 아주 이건 정말 국가 행사야. 신나게 노는 거야.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도교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예종 때 뭐 도관 설립, 뭐 예언 도참선 결합하여 민간 신앙 형태로 유지, 일관된 교리 체계를 형성하지는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 뭐 요즘 한번 읽어보면 되고. 어쨌건 도교는 불로장생 신선과 연결된다는 거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 풍수지리설. 와우. 도참사상과 결합하면서 크게 유행했고, 바로 도참사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야. 큰별 최태성 선생님께서 앞으로 대통령이 되실 거야. 뭐야. 이런 도참 누가 합니다. 뭐 그런 거. 그런 이 도참사상과 결합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살기가 어려우니까 앞으로 뭐 미륵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뭐 이런 어떤 도참사상과 결합을 하면서 풍수지리가 유행을 한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알고 있어. 태조 왕건. 내가 얘기했잖아. 민생 안정책. 바로 백성을 위한 정책. 그 다음 두 번째가 바로 호족 정책. 세 번째가 바로 북진 정책. 이 북진 정책이 서경을 중시 여겼는데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풍수지리더라. 왜? 서경의 기가 좋다. 서경을 잘 돌봐라. 라고 얘기하는 이런 서경 길치설이 유행했다. 태조의 훈유십조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묘청도인지 서경천도 운동. 이 개경의 기는 세했다. 이제 새로운 왕도의 기운이 서경, 평양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서경천도 운동. 근데 중기 이후로 가면 이제 남경 길치설. 남경이 지금 한양, 서울이야, 서울. 이 남경 길치설이 또 대두에서 나중에 그래서 왜 조선이라는 나라가 한양으로 온 이유도 바로 이런 남경 길치설에서 근거하고 있더라. 이만큼 고려시대는 풍수지리설 굉장히 깊숙하게 아주 사람들이 어떤 그 생활 속에 스며들었던 내용들이다라는 거 기억하기. 오케이. 그다음 자 다시 이제 불교의 유물들을 한번 보지요. 초기 불교의 특징이 뭐냐면 철불이 유행했다는 거야. 자 철불 하남 하사창동 철조 석가 열의 좌상. 요건 이제 항상 그 저 불교 명 그 저 불상을 얘기할 때는 동네 이름 얘기해. 그 다음이 동네 어디 있는지 얘기해. 그 다음이 그 불상의 재료 얘기하는 거야. 재료. 재료 얘기하고 그 다음이 부처님의 이름, 그 다음에 부처님의 모습. 요런 식으로 항상 쓰는 거야. 그래서 동네 나왔고 철조야. 아 철로 만들었네. 석가열애야. 석가모니가 앉아있는 상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건데 자 우리는 왜 고려 초기에 철불이 유행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 왜일까? 이건 어때? 전쟁이 끝난 거야 이제. 전쟁이 끝난 거야. 이제는 평화의 시대로 가야 돼. 어떻게 해야 된다? 무기를 다 녹여서 이제 그걸 가지고 평화를 상징하는 부처님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철불이 유행한 것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상상이 가능하겠지? 고려 초기에 철불이 유행했던 이유. 또 하나 철불뿐만 아니라 거대한 불상이 또 유행을 하더라.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사. 이것도 이제 논산 관촉사 장소, 석조 돌로 만들었다는 얘기네. 그 다음이 그 부처님의 이름 미륵보살이네. 그리고 서 있다라는 얘기야.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와우, 완전 커. 내가 이제 학교에서
슬라이드를 보여준다고. 그래서 삼국시 불사의 특징은 좀 웃는 거잖아. 아, 귀여워. 보고 있으면 아주 이렇게 볼을 이렇게 좀 만져주고 싶을 정도로 귀여워. 근데 통일신라 불상은 석굴암 본존불 봐봐. 탁 압도하는 권위가 있다. 완벽미가 있다고. 그 다음에 보여준 게 바로 이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야. 요 화면을 탁 넘기면 학생들 반응이 어떤지 알아? 딱 그 통일신라 시대 때 그 석굴암 본존불을 볼 때는 이렇게 쳐다봐. 어, 이게 압도하는 느낌이지. 그러다가 이제 고려 초기에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을 딱 보여주면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반응이 나온다고. 왜냐면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을 보면은 일단 비례가 안 맞거든. 얼굴이 무지하게 크거든. 뭐야 하면서 이렇게 깔깔 웃는 거지.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마음이 좀 놓이는 거야. 그 석굴암 본존불은 보면은 마음이 안 놓여. 왜냐면 정말 압도하거든. 완벽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다가 관촉사 이 석조 미륵보살 입사를 보면은 이제 만만해지는 거지. 웃긴 거지. 예, 그러면서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초기 불상의 특징. 이게 고려 시대 그 불교 예술의 특징이 뭐냐면 개성미야, 개성미. 개성미. 그러니까 왜 개성이 있을까? 아니 고려를 세운 사람이 누구야? 지방 호족들 아니야. 그러니까 지방 호족의 본연의 색깔들이 있다고. 그 본연의 색깔들을 그냥 담아내고 있는 거야. 어찌 보면 바로 이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의 그 얼굴은 바로 그 논산 관촉사, 논산에 살고 있었던 한 호족의 얼굴을 담아낼 수도 있다는 얘기지. 아,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개성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이게 고려의 특징이다. 고려 불상, 뭐 고려 어떤 탑, 하여튼 개성미야. 통일신라 시대 때는 완벽하거든. 완벽한 완벽미야. 균형미, 완벽미. 근데 고려 시대의 그 예술은 굉장히 개성. 지방의 어떤 색깔들을 많이 담아내고 있다. 왜? 지방 호족들이 세운 나라니까. 자, 그런데 그런 개성미만 있는 건 아니고 중기에 보면 상당히 통일신라 시대의 불상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완벽미를 추구하고 있는 불상이 하나 있는데 이것만 기억해봐. 영주 부석사의 소조네. 내가 얘기했잖아. 이 소조라고 하는 거는 뭘로 만들었느냐? 아까 위인 건 철조, 석조, 소조야. 소조는 뭐냐? 흙으로 만들었다는 얘기거든. 흙으로 만들었다. 흙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만들었다는 얘기거든. 열의 석가모니 열의 좌상 앉아있는 거네. 영주 부석사 소조 열의 좌상. 요건 바로 신라 계승이지. 요거 보면 알겠지만 그 석굴암 본존불하고 상당히 비슷해. 거의 쌍둥이급이야. 비슷해. 그래서 신라를 계승했다. 라고 하는 거. 부석사 소조. 내가 옛날에 저기 동아리 아이들 역사 답사반이었는데 갔다 새벽에 영주 부석사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절집이라고 하거든. 너무너무 예뻐. 진짜 최고다. 그래서 이제 동아리 애들을 데리고 갔어. 새벽 예불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뭐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새벽 예불 하나의 문화니까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새벽 3시 반에 3시 반에 애들 깨우고 데려간다는 거 거의 어려운 일인데 어쨌건 간에 맛있는 거 사줄게 라고 해가지고 끌고 갔다. 딱 그 이게 지금 어디냐면 이 석조 저 뭐냐 이 부석사 소조 여섯 자세가 어디냐면 바로 그 부석사 무량수전에 들어가면 이게 불상이 있거든. 그래서 무량수전에 들어갔어. 딱 애들 앉혔어. 아, 이 저 소조 아미타 여래자선을 보고 있는데 정말 난 세상에 태어나서 난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 이 눈꺼풀의 무게가 천근 만근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내가 처음으로 내 기억을 했다니까. 미치겠다. 정말 무거운데 왜냐면 애들 데려왔는데 교사가 또 이렇게 졸고 있으면 안 되잖아. 의무 방어전으로 눈을 뜨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뭔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막 졸이 막 쏟아지는데 막 미치겠는 거야. 와, 정말. 야. 그 부석사에 가면 꼭 한번 새벽 예불을 한번 가보시라. 굉장히 또 그러니까 그렇게 고생을 하니까 기억이 남더라고. 이 답사를 많이 가도. 내가 그래서 이게 부석사 소주 열의 자상은 내가 아주 기억을 나요. 내가 정말 저 얼굴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내가 정말 눈싸움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 누가 이나 뭐 착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이게 신라기에 쓴 것이 그 석관 본조물과 굉장히 닮아있다라는 거 기억하면 되고, 후기에는 이제 불화. 정말 고려 불화는 세계 문화유산이야. 아, 정말 보고 있노라면 어떻게 저렇게 섬세하게 그 옷자락이며 이런 어떤 그 옷 결이며, 아, 저걸 어떻게 표현을 했지? 저게 가능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대단한, 정말 고려인들의 어떤 불교에 대한 어떤 불심은 최고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부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진정성이라는 게 느껴지더라고. 정말 온 정성을 다 쏟아서 한 획을 그었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거야. 아, 고려 불화는 정말 세계 최고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근데 대부분의 고려 불화는 다 일본 가 있고, 다 이제 일본 가 있고 우리나라에 몇 점 없다는 게 좀 아쉽긴 하지. 절대 그래서 일본에서는 고려 불화를 내놓으려고 안 해. 안 보여주려고 그래. 아예 공개를 안 해. 그냥 참고 이거 봐가지고 있어. 그냥 보관만 하고 있는 거야. 왜?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게 딱 고려 불화라는 게 알려지면 어디서 가져온 출처 조약 들어갈까 봐딱 가둬두고 있습니다. 어쨌건 고려 불화 자 받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석탑 볼게요. 석탑. 자, 내가 얘기했지만 통일신라 시대 그 석탑, 석탑의 특징이 뭐냐면 3층 탑이라는 거잖아. 이게 대표적인 게 바로 석굴암 그저 불국사 3층 석탑. 3층이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야. 그런데 고려시대 오면은 내가 얘기했지, 개성이야 이제. 개성. 그래서 다각다층석탑이 고려시대에 많이 등장하더라. 자, 대표적인 게 뭐냐면 평창에 있는 바로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월정사. 월정사 올라가는 게그 전나뭇길 끝내준다. 나중에 남친하고 여친하고 둘이서 손잡고 언제? 겨울에. 언제 눈 많이 왔을 때그 전나뭇길을 한번 걸어보시라. 그럼 아마 평생 그 길을 갈 때마다 상대방이 생각날 거유. 잘 돼야 될 텐데. 이게 어떤 기억으로 남을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너무 예쁘거든. 그 하얀 길에, 발자국이 나지도 않았던 그 하얀 길에 전나무가 얼마나 푸른지 몰라. 그게 쫙 있거든. 거기를 누군가와 함께 걷는다? 이건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거든. 좀더 이렇게 유머를 보이려면 거기 이제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러브스토리 배경음악을 딱 휴대폰에서 깔고, 그리고 한번 이렇게 탁 사진 한번 찍어보고 평생 잊지 못합니다. 흙이 되는 순간까지도 아마 그 순간 아마 잊지 못해. 자,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그래서 그 월정사 전나뭇길 올라가면 바로 이 팔각구층석탑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쭉탁 가시면요, 겨울이니까 바람이 좀불거 아니야. 근데 그 월정사 팔각구층석탑에 풍경이 다 달려 있거든. 그 풍경 소리가, 그 고요한 산 속에 그 풍경 소리를 두 사람이 듣고 있어 봐. 야, 아이고 이거 일나겠네. 자, 다음. 자, 이제 승탑이 또 유행합니다. 이 승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느 종파와 관련된다? 이건 바로 선종과 관련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 선종. 선종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어떤 참선과 관련된 거잖아. 참선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 참선을 도와주는 그 스승, 그 스승을 기리기 위해서 스승이 돌아가셨을 때 스승이 몸에 나왔던 그 작은 돌, 사리라고 하지. 그 사리를 모아둔 바로 이런 승탑이 유행하더라라고 하는 거 기억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후기로 가면 잘 봐. 애셔비 잘 나오는 거야. 요거. 요게 이제 개성에 있었던 바로 경천사지 10층석탑이라고 있어. 개성에 있는 경천사지 10층석탑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보면 알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짝수층은 없어. 우린 다 3층, 5층, 9층 다 호수층이거든. 근데 이거 봐라, 10층이야. 뭘까? 이거 우리나라 아니라는 거야. 바로 원나라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원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경천사 10층, 요거는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그 석탑 같은 경우는 주로 화강암으로 만들거든. 그러니까 비바람에 그렇게 약하지 않아. 워낙 단단하니까. 근데 이건 뭘로 만들었냐면 독특히 대리석으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대리석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 비바람 되게 약해. 그래서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실내에 탑이 하나 있을 거야.
그 탑이 바로 이 탑이야. 딱 들어가면 이제, 아니 왜 탑이 왜 실내에 와 있어? 재질 자체가 대리석이라서 이게 우리나라 탑이 아니란 얘기지. 그러니까 원나라 영향 받은 그런 탑이라서 비 산성비 되게 약하거든. 녹아내려. 그래가지고 그 보존하기 위해서 국립중앙박물관 꼭 안에 실내에 지금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들어가자마자 바로 보이니까 한번 봐봐. 이거 꼭 사진 보고 아 이게 경천사 10층 사태 반드시 알아. 이거 시험에 꼭 나온 거야. 이거는 원의 영향을 받았다. 언제? 원간섭기. 이때 당시 활약했던 세력은 관문세조. 그 시대와 연결해서 꼭 기억하기.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석탑 한번 받고 그 다음에 건축. 건축은 어떤 건축이 유행했냐면 주심포 양식이라고 있어. 주심포. 자, 여기 이제 주심포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 주자는 뭐냐? 기둥주자야. 기둥의 마음이라는 거지. 즉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포가 뭐냐면 이렇게 포. 이 저 뭐냐 지붕의 무게를 받치기 위해서 이렇게 쌓아 올린 걸 포라 그래. 포라고 하는데 이 포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야. 요게 기둥에 하나 올라가 있다라고 주심포라고 하는 거거든. 기둥에 하나가 올라가 있다 주심포. 그런데 기둥과 기둥 사이에 또 포가 있는 경우가 있어. 근데 기둥은 없어. 그냥 포만 짜놓은 거야. 그럼 이 포가 많잖아.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걸 다 포라 그래. 만을 따자. 포가 많다라고 해서 다포라 그래. 이런 건물은 되게 화려한 건물, 큰 건물을 지을 땐 다포. 대표적인 게 바로 경복궁 근정전. 엄청 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다포 형식으로 만들어 놓고 있더라. 요거는 지금 주심포 양식이더라 라고 하는 거. 요게 없는 경우. 공포를 기둥 위에만 설치했고 대표적인 안동 봉정사 극락전. 완전 심플해. 딱 가보면 느낌이 이렇게 딱 와닿진 않더라고. 완전 너무 심플해가지고.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기가 막히지. 이 부석사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나라 최고의 절집이라고. 저기 주의할 게 있어. 영주 부석사를 갈 때 그 매표소에서 표를 산 다음에 올라간다고. 올라갈 때 그 끝자락에 무량수전이 있거든. 그 무량수전 요 배열림 기둥이 있어. 기둥 자체가 이 배열림 기둥이야. 이렇게 배가 살짝 나왔어. 요 배열림 기둥에 이게 손을 딱 터치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 돼. 큰일 난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 뒤를 돌아보면. 그건 가봐. 가봐. 직접 가서 내가. 더 이상은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뒤를 돌아보면 안 돼. 여기 부석사 무량수전 여기서 딱 손바닥 터치하고 나서 뒤를 돌아보는 거야. 그 전에 뒤져봤다가는 큰일 나. 알았지? 우리나라 최고의 절집. 무량수전. 그 다음에 예산 수석사 대웅전. 여기도 참. 여기는 이 수석사 대웅전은 정면에서 보는 게 아니라 측면에서 봐야 이뻐. 아주 그 지붕선이 마치 학이 날개를 쫙 핀 듯한. 사진 빨리 끝내줘. 거기서 한번 찍어봐. 사진 잘 나와. 근데 절인데 이렇게 올라가는 그 과정이 좀 많이 좀 여기가 시장인지 여기가 절이 왔는지 또 여긴 복잡해가지고 정말 이게 있으니까 간다 진짜. 이게 수덕사 대웅전이 있으니까 간다. 내가 정말 이거 없으면 내가 지금 그냥 시장을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할 정도로 워낙 번화해가지고 어쨌건 자 이런 그 다 주심포 양식이야. 그런데 이제 후기에 오면 이런 다포 양식이 또 등장하더라. 뭐 요 정도만 기억하면 되게. 성불사 응진전이 요 것과는 좀 다르니까 그 정도만 한번 차이를 알면 될 듯. 자 이제 뭐 고려 청자. 고려하면 청자지 뭐. 전기에는 순청자. 순청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거기 이제 문양이 들어가지 않는 거야.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뭐 참의 모양이라든지 그냥 그 도자기 자체로 이제 무늬를 만드는 거지. 맑고 투명한 빛이색이고 11세기 독자적 경지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청자를 가장 잘 내가 전시해 놓은 곳이 어딜까 다 내봤는데 호암미술관이 참 좋은 것 같아. 그 저기 뭐냐 남친과 여친이 에버랜드에 가서 소리를 쫙 지르면서 신나게 놀지. 근데 항상 이게 플랜을 짤 때는 말이야 이게 높낮이가 좀 있어야 돼. 너무 소리만 지르면 기억이 잘 안 나. 그 소리 지르고 한번 뚝 다운시켜서 뭔가 좀 정 시끄러움과 정 요걸 다 조화를 이뤄주면 아주 좋은 하루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그 에버랜드 간 다음에 바로 옆에 호암미술관 있거든. 호암미술관에 한번 와서 한번 청자를 한번 둘러보는 것도 괜찮아. 물론 뭐 청자를 이렇게 공부하는 게좀 어렵긴 하면, 그러면 그 앞에 호수가 있거든. 호수 좋아. 호암미술관이 아주 잘 해놨거든. 아마 이렇게 거닐면서 좀 조용한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아주 좋은 시간이다. 호암미술관 강추. 에버랜드와 호암미술관 하나의 패키지, 오케이? 네. 자, 거기 보면 이 순청자가 정말 설명을 잘 해놨거든. 설명을 정말 잘 해놨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딱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잘 모르잖아. 근데 정말 설명을 아주 눈높이에 맞게 정말 잘 해놔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나는 이렇게 청자를 한번 보면은 한 적어도 한 5분 정도 이렇게 보거든. 꼼꼼히 보는데, 우리나라 문화가 굉장히 좀 이렇게 소박하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좀 내가 볼때 너무 한쪽이 오해인 것 같아. 청자를 보고 있으면, 이게 럭셔리구나. 이게 명품이구나. 라는 게 느껴진다니까. 정말, 이게 조선시대의 그 분청사기와 백자가 갖고 있지 못한 럭셔리함과 명품이 있어. 명품은 디테일에 있거든. 그 디테일이 분청사기와 백자는 사실은 디테일보다는 그냥 시원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라면, 청자는 너무 디테일해. 진짜, 나 명품 빼고는 안 좋아하는데 명품 청자는 보고 있는 것만 해도 정말 감동이거든.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했다는 거. 그리고 후기에는 그 순청자다 이제 문양을 집어넣는 것이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상감청자라는 거. 상감기법을 해가지고 넣고 있다라고 하는 거. 고려만의 독자적 기술이다라는 거. 청자. 그다음에 이제 공예 막 읽어보면 되고, 금속공예로는 은입사. 이거 뭐냐면 상감기법처럼 그 흙을 판 다음에 거기다 이제 백토를 이렇게 우겨 넣는 거잖아. 은입사는 뭐냐면 흙 대신에 뭘 우겨 넣는 거야? 은을 우겨 넣는 거야. 그거 얼마나 더 화려하겠어. 이런 은입사 기술도 발달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나전칠기. 나전칠기 뭔지 알아? 이거는 조개껍데기. 조개껍데기 이렇게 박아가지고 무지하게 비싸다. 근데 옛날에 노인분들 집에 가면 거기에 자개로 만든 장이 있어. 되게 이렇게 바라보면 올드해 보이고 막 뭐야 이런 느낌이겠지만 그 무지하게 비싼 거야. 무지하게 비싼 거야 그거. 나전칠기. 이런 거. 자, 글씨. 전기는 뭐 구양순체 유행했다는 거, 승려 탄현의 글씨가 유명했고, 후기는 송설체. 그냥 읽어보고, 이건 뭐 너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림. 전기는 문인화, 산수화 유행, 후기는 원나라 화풍의 유행, 천산대렵도. 원나라 유행, 원나라 간섭기계가 원인이 유행했겠지. 뭐 읽어보면 되고. 음악은 아악. 송의 대성악을 수입해서 궁중음악으로 발전시켰다. 그리고 향악. 이건 우리 말 그대로 향촌에 있는 악. 우리 고유의 음악으로 신라 때부터 전해졌다. 요거는 한번 쭉 한번 읽어보기. 그 정도면 충분. 그 다음에 목판. 어우, 완전 중요해. 이건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어. 하여튼 우리는 인쇄의 나라야. 인쇄만큼은 세계에 뒤지지 않는 나라지. 봐봐. 현존하는 최고의 목판 인쇄물. 뭐지 이게? 내가 하여튼 얘기했잖아. 현존하는 뭐 최고 뭐 이런 거 있으면 무조건 알아야 돼. 현존하는 최고의 목판 인쇄물. 이게 바로 무구정관 대다란경. 통일신라 그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발견된 거잖아. 최고야. 봐봐. 목판 인쇄물은 거기서 쭉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고려시대 오면 초조대장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누가 침략했을 때냐면 거란. 거란족이 침략했을 때 부처님의 힘을 빌려서 그들을 물리쳐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초조대장경인데, 이게 언제 불타? 이게 몽골 침입 때 불탄다고. 그래서 다시 만들잖아. 다시 만들었다. 그래서 제조대장경. 그 제조대장경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바로 팔만대장경이다. 경판 자체가 8만 개 이상이야. 와, 엄청나지. 몽골의 침입 때 제작했다.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목판 인쇄물은 아까 무구정관 대다란이경이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 또 우리가 갖고 있어. 그것도 우리야, 우리. 그게 바로 직지심체요죠. 요거는 뭐냐면 상정 고금 예문인데, 요거는 있긴 있는데 요게 남아있질 않아. 남아있으라고. 남아있는 건 바로 직지심체요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물. 아니, 이 넓은 세상에 그 나라도 많고 그 민족도 많은데 어쩜 이렇게 인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앞서갈까?
그거 신기하지 않니? 왜 우리는 이렇게 인쇄에 대해서 정말 이거 정말 이 공부에는 정말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도 이거 인쇄가 인쇄가 뭐냐면 공부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뭔가 좀 공부하려고 어떻게든 좀더 공부하고 싶은데 좀더 책을 좀더 찍어내고 싶고 우리나라 현재의 교육열이 그냥 나온 게 아니더라고 이게 역사적으로 이건 좀 신기해 어떻게 이런 것들을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도 우리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화자물도 우리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여튼 인쇄만큼은 처음에 나오니까 꼭 기억하기. 그다음에 의학과 천문학의 발달. 자, 하여튼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우리나라 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의서. 이런 건 무조건 안 된다니까 무조건. 바로 향약 구급방. 이거 뭐냐면 향촌의 약재를 가지고 구급 아주 급할 때 사용하는 처방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향약 구급방.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가 이렇게 몸살 났어. 그럼 뭔가 처방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동네에서 구할 수 있는 약재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런 걸로 만든 처방전이라는 얘기지. 이게 가장 현존 가장 오래된 거야. 기억하면 되고. 천문 관측과 역법 계산 중심으로 발달, 사천대에서 천문을 관측했다는 기록, 역법, 당의 선명에서 원의 수시력. 이거 뭐냐면 이제 달력인데. 당나라의 선명력을 쓰다가 원나라의 수시력을 또 썼다. 근데 이런 걸 보면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고려시대까지는 시간의 주권이 없었구나. 우리가 시간을 우리가 정하지 못한. 아니 이거 당나라가 원나라 정한 거면 그 나라 기준으로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아니 지금 저기 뭐 중국 가면 우리나라 시차가 1시간 차이가 난다니까? 시간 차이가 분명히 나는 그 달력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그러면, 이 당시까지는 우리가 시간에 대한 주권이 없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시간에 대한 주권은 바로 한양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역법서가 나올 때, 비로소 우리 시간의 주권을 찾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잖아. 그 한양을 중심으로 만든 역법서, 최초의 역법서가 뭐야? 그게 바로 세종 때 칠정산. 그게 나오면서 우리는 비로소 시간에 대한 주권을 확보하게 되더라. 고려시대까지는 아직 시간의 주권이 우리에게는 없었구나라는 거. 이런 것도 하나 기억해 두면 좋겠지. 자, 다음. 화약무기 제조와 조선술의 발달. 화약무기. 고려시대 화약무기 하면 딱 누굴까 이게? 최무선. 최무선이 원나라로부터 전해진 화약 제조 기술을 습득해서 화약 및 화포 개발에 성공했다. 이거 1급 비밀. 1급 비밀.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다면 반도체 기술 최첨단 기술이잖아. 이거 지금 유출되는 거 막아야 될거 아니야. 똑같이 원나라도 화약 기술 유출되는 거 진짜 막으려고 했거든. 근데 정말 최무선이 집요해. 그 병란도 국제무역항 병란도에 들어왔던 그 원나라 화포 기술자 만나서 막술 사주고 뭐 그냥 지극정성을 통해 가지고 화포 기술을 알아낸다고. 그러면서 최무선이 이 화약 및 화포 개발에 성공했고 이게 성공했기 때문에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 23전 23승이라는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는 사실. 왜? 이순신은 일본이 어떤 무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장점을 극대화시켰는데 우리의 장점이 뭐다? 그게 화포거든. 이순신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야. 이순신은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이거든.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이야. 그 이겨놓고 싸운다고 했을 때그 이겨놓는다는 건 뭐냐면 화포. 그 화포를 최대한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장소에서만 싸운다고. 그렇지 않은 건 절대 가지 않거든. 바로 이 최무선이 바로 이때 이걸 개발해놨기 때문에 이순신이 있는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만든 게 화통도감. 바로 이 화통, 화야. 그런 거 만드는 곳이지. 임시기고. 최무선의 건의로 우왕 3년 그 화약과 화포 제작을 위해서 설치했다. 그리고 싸운 전투가 바로 진포. 진포에서 사용된 외국격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임진왜란의 어떤 하나의 어떤 예고편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박살이 나거든. 왜냐면, 일본 측은 이런 화포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총포 기술은 서양에서 가져와가지고 발달은 시켜놨는데 화포 기술은 발달되어 있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때부터 그냥 박살이 나도록 만들었고 이게 이제 임진왜란까지 이어지고 있더라. 최무선 화통도감 진포의 전 기억하기
자, 조선술 대형 범선과 조운선 제작했고 병선에 화포를 설치해서 외국 격투에 활용했다. 자, 요게 이제 고려의 문화. 지금 하나씩 하나씩 이게 봐야 돼. 그리고 직접 가봐야 돼. 가보면서 느끼면 그게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좋은 추억이 되더라고. 그 역사의 어떤 현장과 역사의 유물을 통해서 나의 삶을 이렇게 접합시켜 보는 거. 굉장히 좀 멋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 자, 여기까지 고려였고, 자, 다음 시간부터 이제 조선시대. 자, 또 조선시대 또 어떤 정치, 경제, 문화가 있을지. 자, 지금부터 조선 출발합니다.